마사와 초기 아라이냐고. 일본의 아베 내각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에 딴죽을 거는 고노다마 검증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결의문을 의결했습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경기 장기 침체, 버블 경제 붕괴, 먹고 살기가 힘들죠 일본이.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한류 자극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있죠 왜 북한의 아리랑 마스 게임, 그죠? 그거에 필적할 만한 문화 상품. 물 개발하려는 거 아니냐. 집단적 자위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성진국 문화에 대한 문화상품 개발. 뭐 그런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퍼포먼스로? 그렇죠. 집단. 네, 마사오는 집단으로 자위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뜬금없이, 예,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퍼포먼스 어쩌고 그러길래. 네. 그런 퍼포먼스 좋아하잖아요. 아니, 아니. 있어요? 아, 저는 없죠. 혹시나 해서. 아, 있으면 얘기해봐요, 한번. 없고요. 자, 그 지들 일본 그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북한의 아리랑 마스 게임은 좀 장관이죠. 근데 일본의 그 더 장관이지. 1억 2천만이 집단적으로 그러겠다는 건 좀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돈을 줘도 행사하기 싫은.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우라의 내용고 그 54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야, 두 명, 아, 세 명도 집단이냐? 집단이라고 하죠. 집단이지. 그렇죠. 하신 적 있구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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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해볼게. 내가 한 건 아니고 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가지고요. 네. 중학교 때 그 집단 자위를 한번 반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 10명 정도가 방에 모여서 네. 밤에 이제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몇 학년 때? 중2지 수학여행 갔을 때니까. 오케이, 오케이. 중2 때가 이제 한참 이거 자위를 시작할 때잖아요. 이제 맛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빨리 싸나. 빨리 싸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릴 때는 그게 모르는 거야. 빨리 싼 놈에게 뭐, 무슨 상품이 있었는데, 뭐, 돈을 얼마 줬던가 하여간 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각 반에서 이래 대표 몇 명이 와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모여서, 10명이서 집단으로 자위를 한 적이 있죠. 옆에서 우리는 응원하고, 빨리 싸라고. 참, 생각해보면, 남자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자위를 하는 게 꼴리지도 않고 싸기도 힘들 텐데 확실히 중2 때라서 그런지 뭐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어떤 중2병의 발로지 지기 싫어하는 어떤 경쟁심인 중2병 경쟁심과 이런 누가 제일 먼저 쐈어요 빨리 옆에서 박수 막 쳐 그때 우리 반 대표로 나간 애가 마지막까지 못 싸가지고 아홉 명까지 싸고 나니까 이제 그 경기는 끝난 거죠. 그치요. 끝나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른 짓을 하는데도 혼자서 싸겠다면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집단 자위죠. 굉장히 미개했네요. 그 나이 때는 뭘 던져줘도 뭐 놀이를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자, 오늘 막상담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 주에 막상담이 또 끊겼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녹음해서 그래. 그렇지. 셀프 막상담을 하자. 오늘은 셀프 막상담을 하자. 그래서 각각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명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셀프 막상담. 우리끼리. 그렇지. 우리끼리. 이번 회에 한해서 한번 땜빵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태용이 태피디. 뻔하지, 씨발, 이번 주는. 이번 주는. 하나밖에 없지. 아. 태피에 고민 뭐 들어야 많아.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죠. 그렇죠. 어떤 김태용은. 탕웨이랑 결혼을 한다는데. 아니, 왜 내가 고민을 얘기하기도 전에 내 고민을 다 알지? 여기 김태용은. 같은 김태용인데. 저 김태용은. 집에서 똥 싸다가
휴지가 없어. 그래서 여보 휴지 좀 갖다 줘. 했더니 탕웨이가 휴지 좀 갖다 줘.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어떤 김태형은 여기 앉아서 아브라함 형을 녹음하고 있고 지금.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도 많이 오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이제 현빈이랑 탕웨이랑 사귄다 그랬을 땐 아, 역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 라고 했는데 뭐, 현빈이 잘생겼으니까 김태형 감독이랑 딱 사귄다 그러니까 결혼한다라니까 내가 씨 마치 자기도 충분히 기회가 아까, 있었다는 듯이 굉장히 분개하고 나섰어요. 땅을 치면서 자기 기회가 뺏겼다는 듯이 어디서 오는 근자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근자감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아 되게. 근데 어쨌거나 제 의견은 너는 다시 태어나도 희박하다. 지금 생에 탕웨이까지는 좀 힘들면 어떤 그 좀 다른 어떤 여자라도 좀 감내해서 일단 여자를 만나라. 내 트위터 보니까 이 새끼야 너 누가 소개팅 시켜준다는데 네가 잠수 타고 거부했대매. 거방이 아니고 요즘에 좀 이렇게 들어온다고? 열심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도 마다치 말아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딴 분들은 없어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뭐 다시 태어나는 건 너무 먼 훗날이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이제 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로봇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로봇 이름을 탕웨이로 지어요? 얼굴도 얼굴도 요즘 뭐 리얼돌이나 이런 것들 수준이 풍선 그 리얼 이런 것 영화 AI 있잖아요. AI 스필버그 감독 AI라든지 아이로봇 뭐, 아이로봇 이런 거 아니 아이로봇까지는 아니고 AI 보면 완전 그 저 그 주드로가 남창 로봇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또 이제 섹스 로봇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면 마트에서 이렇게 양산형 탕웨이 막 탕웨이가 이렇게 탕웨이 인형 팔듯이 탕웨이 넘버 2 막 이런 게 사면 되지. 아니면 로봇이 아니라 그 영화 뭐였지? 토탈리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 보면 로봇은 아니고 그 저 노래방 같 같은 데처럼 조그만 방 캡슐에 들어가서 뇌에 이렇게 연결해서 자기가 가상 현실을 그 대리 만족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그런 거 데몰리션맨인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뭔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튼 많잖아 그런 거 꼭 그 클리셰로 쓸 정도로 그치. 많잖아. 그러니까 야 어찌됐든 한 20년 그러니까 지나면 그런 게 뭐가 됐든 탕웨이 넘버 원이 나온다 이런 것이 마크 2가 나온다는 일상화 될 거예요. 그때까지 돈만 열심히 벌면 돈만 열심히 벌겠네. 좋게. 괜찮은 것 같아. 자. 뭐야, 그게. 뭐야, 고민 해결이요? 야.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 어차피, 탕웨이에 뭐, 영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탕웨이에 뭐, 성격이 좋아서 뭐, 저기, 이게 아니잖아요. 탕웨이에 요리 솜씨가 탐나는 건 아니잖아. 탕웨이의 겨털. 자. 새끼를 봤다는 거죠. 우리 초옥이. 내가 미리 생각해 놓랬잖아, 이씨. 자, 우리 초옥의 고민은요? 아, 제 동생이. 네. 이뻐요? 네, 아니요. 그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쁘네. 그 성우 준비 성우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너무 시끄럽게 그 대사 연습을 해요 집에서. 그거를 좀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성우가 말하는 직업인데 말을 못하게 하면 너무 시끄러워. 아니 근데 성우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그것도 밤에 한 막 10시 귀마개를 사.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싸게 팔아. 근데 3M 귀마개 그거는 동네에도 민폐 아닌가요 그게? 어? 아 그럼 작업실 같은 데 없나? 근데 성우 지망생이면 목소리는 되게 좋겠네요. 목소리는 저랑 똑같습니다. 아... 직업을 바꾸라 그래. 꿈이 그건 꿈인 것 같아. 지망을 하지 말고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어라. 아, 제 목소리에서 이미 안 되는 거군요. 누나 목소리랑 똑같다고? 어, 전화 받을 때 아무도 구분을 못해요. 아 그래? 아 내가 아는 성우들이 있거든. 베토벤도 이 청각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만들었잖아. 뭐 안 될 건 없지. 성우인데 그럼 그 목이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될 건 없지. 하긴 뭐 성우라고 꼭 목소리 이쁜 사람만 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목소리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저 범죄, 괴물, 뭐 이렇게 악역 뭐 이런 거 보면 목소리가 아름답고 청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따로 나가 살게 내보내지 못할 거면 귀마개를 사. 아, 아니면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니까 이제 시끄러워서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동생을 전화방에다 취업을 시켜요. 전화방에서 이제 전화방에서 돈도 벌고 연습도 하는 거지. 070-6640. 돈도 벌고 자기는 연습하고 시끄러울 일 없고. 그게 어디 많이 나오냐면 일석삼조. 옛날에는 이제 버스 그 좌석 700. 뒤에 외로운 사람들은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었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모텔. 그래서 이제 TV를 켜고 이제 막 성인 채널을 찾으면 19금 성인 채널이 나오잖아. 거기 밑에 자막으로 존나 광고하거든. 거기에다가 뭐 외로운 분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안 해봤어. 나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전화하면이라 그랬잖아 형이. 아, 그 들은 바에 의하면 전화하면 녹음된 목소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화를 하면 그냥 라이브로 어떤 여자가 받을 것 같잖아. 그것도 씨발 그 기계화가 된 거야 이미 세상은. 뭐 1번, 2번 이런 거 눌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진행하고 못 해요. 그러니까 녹음 성우 예쁜 성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이러고 싶으시면 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1번 뭐 하면 이 지랄을 떠는 거야. 대화가 아니라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이런 모든 기계화되고 요새 지하철 봐봐. 승무원이 없어. 맞아요. 아니 저 내가 표를 뭐 잘못 사거나 뭐 뭘 물어보려고 그래도 여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어디 방면으로 가나요? 물어보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그 이상한 철문 안에 들어가면 공익근무요원들이랑 아저씨들 몇 명이서 잡담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 사람이 없냐.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아끼려고 사람들 다 자르고 뭐 기계로 다 대신하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전화 여성은 무료 회원, 남성은 유료 회원 이래가지고 이 자기 소개 멘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전화를 연락을 하고 이래서 사서함 아니야 사서함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성인 남녀 만남 사서함이지 그래갖고 옛날에 28살 때인가 전화 내 친구가 많이 만났어요. 친구가요? 친구 뭐 그러니까 어쨌든 집단으로 자유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 친구랑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 지금 희끼 얘기처럼 전화방에 취직을 시켜라. 그렇지. 일석삼조. 그렇지. 돈도 벌고 연습도 하고. 근데 너무 특정 장르로만 하니까 연습이 되니까 그게 좀 부작용인데. 왜냐면 영화가 스릴러도 있고 뭐 멜로도 있고 뭐 액션도 있고 많을 텐데 이거는 덮어놓고 애로잖아. 이것만 아니, 연습이 되니까. 그거 말고도 그 전화 상담원들 있잖아요. 그걸로 아예 그냥 시키는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니면 뭐 그 저 가정 폭력 상담이나 청소년 가출소년 청소년 상담이나 일단 말은 하잖아. 114에 취직을 시키든지.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맞네. 좋네. 그거는 일석삼조군 되게 좋은 솔루션. 그리고 있잖아. 그 진짜 안 그러면 성우분들 필요하면 말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레슨. 자 오케이 해결. 자 우리 희끼상. 네 고민요. 네. 지금 오늘 그 우리 이거 녹음하고 있는 날이 7월 4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7월 4일. 7월 4일은. 데이죠. 7사. 데이죠. 저번에 6월 9일에 이어서 6데이에서 7사데이. 가뜩이나 또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 또 수많은 커플들이 7사가 하고 싶은데 네. 7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야, 고민입니다.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고민 얘기하라며. 이거는 고민 아니고 이건 소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요. 고민과 고민과 고민은 아 뭐 내가 영어 1어 공부를 이렇게 요새 하는데 잘 안 돼서 고민이에요 이런 거지. 나는 양탄자를 타고 공주님을 이게 아니라고. 하,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다른 거 없어요. 좀 정상적인 고민. 아 너무 더워가지고 고민과 소원은 다른 거잖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어요. 그게 내 고민이라고. 아 소원인데 이건? 이거 소원이에요 소원. 로또가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야. 아, 형 아까도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마사오 너무 늦게 온다고.
빅키 형이 제일 빨리 와요. 그게 고민이야? 그건 고민을 하기는 그렇고 됐어. 그거 안 들어줄 거면 빨리 소원을 들어 서로 고민을 내놓아. 우리 삐삐삐삐 이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야, 그럼 마사오 형 고민은 뭐예요? 이게 요새 내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근데 재미는 없다. 네. 근데 사실이니까 요새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진짜? 왜 씨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존나 바쁘게 하는 일도 존나 많고 존나 바쁘고 피곤한데 왜 돈은 안 될까? 징그럽게. 남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우리 고 정주영 현대 회장님처럼 내가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 그런데 통장에 돈 덩어리들이 막 쌓이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정주영 회장처럼 새벽 4시 반에 아, 왜 이렇게 태양이 안 뜨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자는 기숙사에 가서 새벽 6시에 깨우는 거죠. 밥 먹고 자라고. 밥 먹고 자라고. 이게 말이 되냐? 밥 먹고 자라는 게 그냥 일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빨리 밥 먹고 자라고. 나도 그렇게 하루 열몇 시간씩 15시간씩 일을 하면 대가가 나오면 하겠어. 왜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열몇 시간씩 일을 하는데 왜 늘 그대로일까? 형 빚이 이자가 많아서 그래. 아, 그런 거야? 단순히? 이자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뭐 빚, 그 대출 이자 이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뭔가 벌이라는 게 생활에 쓰이는 거 이상이 딱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 도대체 그 시점은 언제 오느냐. 백조가 물 밑에서 발길질 존나 한다는 듯이 해도 이건 뭐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이니 그게 고민이라면 고민? 그게 지금 형뿐만 아니고 아, 다 그러고 살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저기 저 이재용이 이 방송 듣고 있을 리는 없고.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 이거 들으려고.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아닌데?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 저 자판기 하나만 넣어주세요. 야, 새끼야. 너는, 야. 자판기가 뭐예요, 자판기? 저 자판기 하나만 돼요, 자판기 하나만 돼요. 야, 삼성. 입양 시켜줘. 입양을 시켜줘. 야, 삼성 그룹 후계자인데, 어? 통 크게 뭐 백화점 하나 주세요. 뭐 아니 그거는 신세계 거구나. 뭐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 무슨 연고가 무슨 연고가 있다고 백화점 주겠어. 나는 자판기 하나로도 된다. 그래. 소박하시군요. 하나는 그렇고 한층. 아니 그 자판기 그 사업도 굉장히 짭짤하다고 그러더라고. 많이까지 짭짤하죠. 자, 뭐 근데 역시 내 고민은 남들 다 하는 고민이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형은 내가 봤을 때 별로 쓰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 술. 아니, 술도 난...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그럼 다 얻어먹잖아. 먹을 시간도 없고, 주로 얻어먹고. 그러니까, 근데 왜 돈이 없지? 네, 이게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뭐 이 듣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저 다 출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살겠지만, 그래 모아봐야 뭐씨, 얼마 모으겠어. 거기서 거기잖아. 그냥 풀칠만 하고.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이 돈을 불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봐야 걔네들 이렇게 콩 그 주식 시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 콩 100번 굴리는 것보다 수박 한 번 굴리는 게 낫다고. 그렇지. 우리는 콩이야. 콩콩콩콩콩콩 이런 저쪽에서 수박. 돈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렇지. 열심히 일봐야 아무 소용 없어. 대충 살지. 전쟁이나 나라. 리셋이 언제 되나. 그때부터 내가 그걸 느낄 때부터 내 품에는 신나통을 이렇게 쓰고 쓰레기통이나 가로수에 불을 지르고 다니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산망을 이렇게 저기 공격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에서 전산망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쟁 났다는 신호가 나면 나랑 마소가 깎였어. 우리가 먼저 전산망을. 그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작사를. 서버 센터 있잖아. 쫓아가가지고. 신나에 불 지르고. 내가 은행에, 왜냐면 은행에 잔고가 있다는 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얼마를 이 새끼들이 갚아야 된다는 증거만 없애면 되겠잖아. 빚만 없애면 그렇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빚을 없애려고. 그게 그 영화 파이트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거죠. 뭐 요즘 동북아 정세가 뭐 요동친다 뭐자고 그러잖아요. 뭐 전쟁이나 나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님, 장군님을 믿어요. 혹시 장군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나요? 이거 인터넷이니까 충분히 저 평양 주석궁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기 나온다, 내기 나온다. 뭐 남조선에 딴진가 하는 뭐 사이트가 있다는데 이러 들어가지고. 품번 내놓으라고. 아 근데 진짜 걔네들 야동 본대더라고요? 보겠지 당연히. 개성공단에 자판기 하나만 넣게 해줘. 너는 무조건 자판기구나. 내 꿈은, 아니, 내 꿈은 소박해. 괜찮은, 되게 알차고. 아, 그리고 현실적이잖아. 그렇지. 자판기.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 연봉으로 하나도 안 쓰고 서울에 집 살려면 60년 남아. 60년. 안 쓰고 6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다시 태어난다. 아무것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그럼 내가 그러면 88에 자판기 하나 넣는다.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 서울에. 알겠습니다. 자, 뭐 셀프 막상 다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왜 내 고민만 해결이 안 되냐고. 너는 고민이 아니야. 소원이잖아, 소원이. 남들은 다 하는 게 나한테는 그게 고민입니다.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게 왜 나한테는 소원이 돼야 되냐. 조건 만남을 하셔요. 뭐야! 야, 그런 돈을, 그런 조건 만남을 해야 되잖아? 먼저 자판기를 사야 그러니까. 회장님 자판기 하나만. 이제 회장님 자판기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면 김정은 장군. 전쟁을. 개성공단의 자판기나. 아, 전쟁을 일으켜라 그냥. 알겠습니다. 자, 셀프 막상담은 망했고요. 자,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죠. 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각종 사회비리와 거짓말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자, 지난주. 네. 어떻게 끝났죠? 지난주라니요? 엊그저께인데. 어쨌든, 지난회. 지난회. 지난회, 그, 진희를 놓고 사자회담을. 그렇죠. 네. 진희를 놓고 사자회담을 벌이고. 네. 하네다 진희를 가운데다 놓고. 사자회담을 벌였죠. 네. 이제 이, 서로 반칙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신사협정을 맺자. 네거티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했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로 막 질환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사막에서? 네. 그럼 뭐 사막에서 날이 저물면 어떡해. 그냥 노숙하면 죽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를 딱 쳤는데 하나는 그 안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주전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나머지는 또 텐트를 치고 얘네 넷이
이제 자러 간 거죠. 이제 내일 날 밝는 대로 지니에게 선택을 하도록 오늘 저녁에 고민을 충분히 해서 내일 결정을 해달라. 선택을 해달라. 지니는 집이 램프인데 네. 굳이 텐트를 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누가 가져가 주워가면 어떡해. 어?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아, 걔를 다시 문지르지 않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주워가서 문지르면 어떡해. 그래서 텐트, 사실 말이 텐트지, 씨발. 그냥 감옥이지, 감옥. 감옥. 누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금고 같은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 넷이서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 네, 서로 이제 어떤 새끼가 들고 날릴 수도 있잖아.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이 네 명 다 바지가 텐트가 쳐져 있는 거지. 지금 잠이 안 그러면. 그러면. 그치, 몽골 네, 텐트가 쳐져 있는 거지. 이 사막 한가운데는 총 6개의 텐트가 쳐져 있는 거지. 텐트 안에 텐트가 4개가 있고. 그 합이 총 6개의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네 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겠냐고. 자는데 이 새끼가 간이 중요해? 지니가 중요해? 당연히 지니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들고 날라버리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서로의 몸을 묶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고, 뭐, 이지랄을 떨어요. 근데 한 놈이, 이제 손오공이 밤에 쓱 일어나요. 나갈라래요. 다들 이러고 있다가, 어디가? 너 어디가? 아니, 화장실. 아, 여기서 싸. 여기서 싸. 아니, 여기 잠자리인데, 어떻게, 아, 괜찮아. 우리가 양해할게. 여기서 싸.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여차하면, 그러니까, 화장실도 그렇지만, 여차하면, 넷이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명이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세워가면? 그렇죠. 눈 벌게 져가지고, 눈탱이 막 핏발 쓰고 이래가지고. 자, 지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선택해라.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줬잖냐. 선택해라. 그치? 자, 손오공. 손오공 쟤는? 뭐, 여기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손오공 이 새끼는? 머리에 전자머리띠가 있잖아요. 저 새끼는 좀 아니야. 아, 지니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밝혀. 세상에 어떤 여자가 전자머리띠가 있는, 난자를 택할 수가 있겠어. 근데 거기서 전자 머리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걔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머리에 있는 게 뭐야? 아, 요새 유행하는 패션인데요. 옆에 새끼들이, 에치라야! 이게 지금 씨발, 이 형조판서, 조선 형조판서가 이렇게 한. 조선이 왜 나오냐고, 갑자기 또. 아, 조선 아니냐? 어디지? 이 중국. 아, 몰라. 어쨌든, 법무부에서 내린 공식 팔찐데, 발찐데, 머리띠인데, 개소리야. 숨길 수가 없지. 입을 다 틀어막지 않는 이상 서로 지금 까내려가는 상황인데 진이가 아, 저 새끼는 좀 너무 밝혀. 심해 저건. 너무 밝히다. 일본어로요? 고노미스기. 이 밝히다. 무엇 무엇을 밝히다라고 할 때 아까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 빛을 밝히다. 명백히 밝히다. 이런 밝히는 것이고요. 여색을 밝히다. 여자를 밝히다. 이런 거는 뭐랄까 즐기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어서 이거는 코노무라고 합니다. 조을호자를 쓰죠. 그렇죠. 조을호자를 써서 코노무. 그러니까 조을호자 계집녀의 아들자자 이거 착한 이 중국이 한자도 대단해. 여자는 계집여자에다가 아들자자를 아들 딱 붙여놓으니까 좋지. 조을호자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이 조을호자 옆에다 키자를 붙여서 스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는 바나나가 바나나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일본어로요? 사루와 바나나가 스키다. 그렇죠. 우리말에선 바나나를 좋아한다지만 그러면 바나나 오 스키 해야 되는데 스키 앞에는 무조건 가가 붙는다고 한 3000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로 그러니까 원숭이 몽키 사로와 뭐뭐는 원숭이는 바나나가 스키 바나나를 좋아한다.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건데 그 가로 그 조사는 가로 쓴다 그랬죠. 스키 앞에는 무조건 조사 가가 옵니다.
그래서 스키다 좋아한다 이 스키의 좋을 호자가 여기에 뒤에 키가 아닌 무를 붙이면 스키무가 아니라 코노무가 돼요. 발음이 코노무가 돼요. 코노무. 네. 이거는 좋아하다, 즐기다, 밝히다 이런 뜻인데 여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코노무가 됩니다. 그런데 코노무 스키 코노무가 스키 이 코노무 스키 밝히는 새끼 이 밝히는 새끼가 코노무 새끼 그렇죠 코노무 새끼 코노무 새끼고 이러면 그렇지 밝히는 새끼 그렇게 외우면 딱 쉽겠네 괜찮은데 코노무 새끼고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밝힌다 그랬죠 존나게 너무 밝힌다 너무. 그랬죠 맞아요 존나 밝히는 거예요. 너무 밝힌다. 너무 밝힌다. 너무 밝힌다라고 하면 뒤에 스기루를 붙입니다. 스기루? 스기루. 스기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키에다가 아니 과할 과자. 스키가 아니라 스기. 스기. 그래서 스 과할 과자에 기루 해가지고 스기루. 스기루.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게 지나치다. 그러니까 어디 뒤에 붙이는 거야? 그냥 동사 그걸 뒤에 이제 내가 쭉 얘기를 할 거야. 원래 지나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치다. 그러니까 차와 넘치다는 지나치다가 아니라 옆에를 이제 지나간 거야. 이미 원래 여기 서야 되는데 지나쳤어. 무엇 무엇을 너무 뭐뭐하다라고 할 때 스기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어떻게 오느냐? 동사 마스형이 붙어요. 마스형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죠. 그러면 코노무는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무엇 무엇을 밝히다, 여색을 밝히다, 너무 좀 즐기다, 좋아하다. 이 코노무의 동사 마스형. 코노미마스. 그렇죠. 코노무의 그 맨 뒤에가 미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형으로 바뀌어서 코노미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밝힙니다라는 존댓말이 되겠죠. 마스형이 그런 거잖아요. 밝힙니다. 이 원형 코노미 마스의 마스를 빼고 마스형 뒤에 스기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코노미 스기르 코노미 세기로 너 아까 너 하나 히트 쳤다고 계속 집착하는데 더 헷갈려 거기까지. 코노미 스기르 코노미 스기르 그러면 너무 밝히다 너무 밝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과식을 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먹다는 동사가 뭐죠? 타베루. 타베루죠. 타베루의 마스형은 어떻게 됩니까? 타베마스. 그렇죠. 요거는 저 2단 동사래서 그냥 뒤에 그 루만 똑 떼어내고 타베 뒤에 루만 똑 떼어내고 뒤에 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타베마스니까 타베가 마스형이잖아요. 그쵸. 뒤에 스기를 붙이니까 타베스기루가 되는 거예요. 타베스기루. 네. 그래서 어렵지 않네. 네.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너무 먹다. 너무 먹었다. 과식. 타베스기. 그러니까 뒤에 스기루의 루자를 빼고 그냥 타베스기 하면 반말인데 너무 먹었어. 그죠? 그리고 코노미스기 하면 아 너무 밝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타베스키는 타베스키다는 뭐예요? 타베가 스키 아 타베가 스키다는 말이 없구나. 없구나. 먹다가 좋다는 이상하잖아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붙어야지 앞에. 먹을 것이 좋다. 네. 먹는 타베 모노. 아, 타베모노가 스키다. 먹을 것 하면 모노가 뭐뭐 하는 것 물건이란 뜻이에요. 물건. 그러면 타베모노 하면 스키다. 음식이란 뜻이에요. 먹을 것 음식. 타베모노가 스키다. 그러면 먹을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너무 먹었다. 그러면 타베루의 마스형인 타베의 뒤에 스기를 붙여서 타베스기로. 그렇죠. 그리고 줄여서 타베스기. 타베스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러니까 일드나 일본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 뭐뭐했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 스기루 스기 붙이는 거야. 스기루 스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했어. 예를 들어서 해도 너무 했어. 네? 뭘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했어. 뿌리가 뽑힐 것 같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벅지가 뻐근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 했어. 운동 스쿼시 스쿼드 뭐 스쿼드가 됐든 뭐가 됐든 스쿼드를 자 뭐뭐 하다 네 뭐가 있죠
야루. 야루. 스루, 야루가 있죠. 근데 스루는 그냥 하다이고, 야루는 자기 강한 의지를 할 때, 야루라고 야루. 했죠. 그리고, 어, 하고 싶어! 이럴 땐, 야리타이. 야리타이.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야루의, 그, 마스형은, 야리마스. 그렇죠. 야리마스. 제가 하겠습니다. 저 합니다. 그럴 때, 야리마스 하잖아요. 야리 뒤에, 너무 했다라고 할 때는 야리스기루?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야레스기다요 하면 야리스기? 너무 했네. 너무 했어. 너무 했어. 야리스기. 그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야리스기. 너무 했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자꾸 너의 소원을 얘기하지 말고 너의 소원을 투사하지 말고 이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희기 형님의 소원을 다 알 것 같아 지금 아무리 피처로 도배를 해도 아, 다 알 것 같아 지금 소리야 야리스기다요 하면 그건 너무했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뭐 스기 너무하다 스기로 뭐뭐를 너무했다라고 할 땐 동사 마스 동사의 마스형 뒤에 스기루 해서 줄여서 스기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네. 예. 그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좀 머리에 저 전자머리띠 보니까 이 새끼는 좀 너무 밝혀. 일본어로요? 아이츠 코노미 스기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는 탈락. 어, 솔로몬 탈락? 탈락. 아, 손오공 그 무기가 있는데 그렇게 확 탈락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 모세봉이라고. 아, 여인 모세봉. 여인 모세봉. 그리고, 뭐 이제 사우정. 네. 그리고 저팔계. 저팔계는 당연히 뭐가 단점이겠어요? 살. 그렇죠. 너무 뚱뚱해. 뚱뚱하고 또 이게, 그 돼지잖아, 그냥. 그니까 아니, 너무 뚱뚱해. 둔해 보이잖아요. 아, 뚱뚱하다. 후토리스기. 그렇죠. 후토루가 아. 뚱뚱하다는 뜻이거든요. 후토리스기. 후토리스기. 뚱뚱한 새끼. 새끼가 아니라 스기. 스키도 아니고 스기. 스기. 키에 땡땡을 붙이는 거예요. 스기예요. 후토리스기. 나 보면서 웃어. 자, 사우정. 사우정은 또 뭐가 단점일까요? 머리가 없지. 대머리? 응. 아, 그리고 유부남이야. 그치. 유부남이야, 또. 그게 지금 외국.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 그 일본. 외나라 할 때 왜? 외나라. 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딸이 있죠. 이름이 사탕이잖아,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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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정의 딸이니까 성이 사씨고요. 이름이 탕이죠. 사탕. 캔디. 캔디. 어쨌든, 이 사탕이 자기 그 페이스북에 썼죠. 우리 아빠는 진이 차주전자를 가질 자격이 없다. 없다. 자기 자식도 난 돌보면서 차주전자는 잘 돌보겠느냐. 이런 주장을. 그렇죠. 사오정은 뭐 애초에 그냥 영순위로 떨어진 거고. 사오정은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이래서 떨어진 거고. 어, 사오정 당신이 그랬대. 아, 미안합니다! 그냥 물러난 거고. 네. 이제 저팔계도 아웃이야. 손오공도 아웃이야. 네. 누구 남았어요? 도찰범. 도찰범 남았죠. 도찰범 남았죠. 그래서 딱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계속 여행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죠. 네, 그런데 이 진이 입장에선 그래요. 도찰범을 내 주인으로 딱 선택하기엔 그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도찰범이 괜찮아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나머지 셋이 병신이라서 너무 좀 지나치게 떨어지니까 한 명은 범죄자고 한 명은 머리 전자머리띠가 있지 거기 털이 많고 털 많은 거 싫어? 응 싫어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도 있잖아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싫어하는 여자도 있고 네 제 주위에는 없어요 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털 많은 걸 싫어하는 여자가 더 많죠? 그죠? 그리고 털을 많은 걸 좋아하는 여자가 소수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극소수는 아니더만. 있어요? 어, 꽤 있더만. 남자 가슴털 숭숭숭 하는 걸 좋아하는. 다리털 같은 거 좋아하는. 근데, 어쨌든, 너는 털 없는 게 좋다.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직 모르겠는 거야. 네. 그, 지금, 이끼상 말처럼, 나머지들이 너무 떨어지고, 도체 보면 딱 마음에 들으면, 이분이요. 이 오빠요. 딱 할 텐데. 어?
그러니까 이게 이 하에다 지금 초이스하기가 좀 힘든 거야. 응. 아, 어머 어머, 내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초이스. 에라브. 에라브. 선택하다. 마사오상 야리스기네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일본어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난다. 우리 희끼상이 또 나름 에바빠예요. 에바빠라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레이빠도 있고 이제 아스카빠가 있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아스카빠인데 나도 그렇고 일본에 그 뭐 에바 무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전에 우리 희끼상이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몇 박 며칠이었었지 그때? 4박 5일. 4박 5일 작년에 작년에 4박 5일 도쿄에 갔다 왔는데 내가 예전에 소개시켜준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그 성만 여자일 뿐이지 성별만 아. 여자일 뿐이지 그냥 친구예요. 나이는 우리보다 누나인데 아무튼 일본의 도쿄에 살고 있는 누나가 있어요. 아, 그 무섭다고 하는 뭐, 그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같이 서울에서 여러 번 술 먹고 했으니까 아 내가 일본에서 알게 됐는데 또 이 양반이 한국 외대에 어학연수를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이제 내가 희끼를 소개시켜준 거지. 그래갖고 이제 친하게 지냈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희끼상이 도쿄에 갔는데 쥐가 아무 일본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하철 공항 이렇게 딱 내렸는데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카톡으로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료꼬예요. 네. 료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좀 안내 좀 해달라고. 내가 캐리 좀 해달라. 에반게리온 뭐 이거 이벤트 때문에 지금 도쿄에 갈 건데 난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 네가 좀 가이드 좀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료꼬가 그 공항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박 5일 동안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대요. 일로 가려면 일로 가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고. 그런데 그리고 야 니네 서로 언어가 그 료꼬가 그나마 한국말을 좀 하긴 하는데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의사소통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희끼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때가 작년 여름 때였어요. 한여름 때 8월이었지. 한여름 때였는데 딱 마주쳐서 만나서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도쿄 시내로 간 다음에 무슨 카페나 이런 데 앉았을 거 아니에요. 커피숍 같은데. 근데 서로 말이 안 되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희끼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한 단어 얘기를 했대요. 막 대화를. 아, 또 이따다키마스. 아니요. 교화 사무이 됐네. 일본 한여름 8월에 가서 오늘 춥군요. 그 내가 그래서 사무이 됐으네는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왜 신문에 보면 오늘의 영어 한마디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늘은 춥네요. 쿄와 사무이 됐으네. 요거 한 줄을 어떻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거 하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코가 아 그러면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지금 성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가 원하는 게 뭐 에반게리온 이벤트 여기 어디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랬더니 네. 사무이 됐으네. 아, 뭐 지금 오늘 저녁인데 뭐 먹어야지. 네. 뭐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어? 사무이 됐으네. 네. 추운 거. 그러면서 들어댔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요코한테 내가 아는 일본어는 겨우와 사무이 됐어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덥지 않느냐 이걸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찌를 배웠죠. 오~ 그게 진짜인데 아까 그 얘기가 그냥 웃긴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찌를 네.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면? 저 아찌를 됐을. 그러니까 둘이 로커랑 돌아서 그냥 얼굴 쳐다보면 아찌 아찌 이러고 있었어요. 아. 아니 근데 첫 마디 나한테 얘기하면 사무이 됐으래 그랬더니. 그거는 옛날 얘기죠. 그 정도는 알아요. 야, 그래서 일본어가 점점 늘고 있는 우리 희키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래 4박 5일 있으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스미마생이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건 일본인들도 엄청 많이 쓰니까.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냥 스미마생. 뭐 몰라도 그냥 스미마생 하니까 다 되던데요. 그냥. 그렇죠. 무조건 스미마생 하루에 한 100번 그러니까 스미마생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이게 일
그 일본판 커먼이에요. 형이 생각하는 커먼이랑 그거를 다르긴 한데. 아니 영어 커먼하면 컴온 하면 다 통하잖아. 그것처럼 일본도 심하세 하면 다 통해요. 우리는 그 이제 아니 거시기 우리는 거시기. 아니 거시기는 전라도고. 아 어디 뭐 서울에서 안 통하나? 야 제일 많이 쓴 게 스미마생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쓴 게 강꼬꼬 됐어. 강꼬꼬. 뭐 어디 식당 가가지고 그냥. 강꼬꼬 진도 아니야. 한국인도 아니야. 저는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강꼬꼬. 굉장한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아 한국에서 온 관광객도 일본 뭐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외국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짓 발짓 느낌 다 통합니다. 스미마생이 나와서 한번 다시 얘기하는데. 스미마생이잖아요. 근데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 얘기도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스이마생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음을 스미마생으로 할 필요도 없고 도쿄 사투리라면 스이마생. 네, 그러니까 그냥 스이마생, 스이마생, 스이마생으로 발음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얘기하면 굳이 빠르게 얘기하면 우리 발음상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면 좀 스미마생. 걸리니까 스이마생. 그래도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스마생 하면 됩니다. 스이마생으로 스마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했었죠. 네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스미마셈, 스미마센, 스미마생 구별을 못해요. 얘들은 미음, 니은, 이음 구분을 못해요. 그냥 응 발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미마센으로 할지, 스미마생으로 할지, 스미마셈으로 할지.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스미마셍 하면 됩니다. 스미마셍.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 할 때도 각센이라고 각세. 그러잖아요. 각생이 아니라 각세. 각세. 각구세이인데. 각구세이. 그래서 빠르게 그렇죠. 각세. 장음으로 세. 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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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세이라고. 각세인 줄 알았어. 각세. 각세이라고 발음 안 하지. 그냥 각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이 지금 숙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응? 진이가 누구를 이제 골라야 할지 이제 진 도찰범 하나 남았는데 홍케이 이 오빠 할래요라고 초이스하지는 못하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 뭐가 보여요? 야 씨발 내가 얘기하는데 다들 에 뭐가 보여요? 묻지를 않고 진짜 다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 있냐? 아 지금 문자 와서 그래.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기 뭐가 보여요? 뭐가요? 아 뭔가 좀 반응 좀 해봐봐. 뭐가 우와 진짜 뭐 이런 반응 있잖아. 뭔가 보였겠지. 뭔가 있겠지. 저쪽에 웬 버섯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응. 버섯집이요? 사막에? 버섯집?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이미지가 스머프집 같은 거. 스머프의 집 같은 게 버섯 같은 거잖아. 응. 아무튼 그런 류의 응. 알록달록한 집이 저쪽에 보이는 거야. 사막 한 건데. 실크로드? 오. 저 뭐야? 저기 인가가 있네? 사람이 사네? 텐트를 왜 쳤어? 그러니까. 아니, 텐트를 치고, 이제 걷고 가다가.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인가를 마주친 거예요. 응. 또 한참 왔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묵자. 여기서 묵자. 그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노크를 하죠. 네. 이제 손오공에 노크를 합니다. 네. 똑똑똑 한 다음에 실례합니다. 시츠레이시마스. 그런데 왜 남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계세요?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건 시츠레이시마스도 있지만 주로 고멘구다사이라고 하죠. 고멘구다사이. 그 고멘 구다사이에 이 고멘은 우리가 왜 그 말이죠? 고멘 나사이. 뭐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멘 나사이. 그렇죠. 아주 신들 났구나. 고멘 나사이. 그게 고멘네? 그런 말 많이 했죠 우리. 그 고멘의 매는 면인데 면할 면자 면허 할 때 면자인데 살인 면허 사과의 뜻도 있어요. 고멘이 사과, 용서. 그러니까 고멘 구다사이, 구다사이는 뭐뭐를 달란 말이죠. 뭐뭐 해주세요잖아요. 고멘 구다사요. 그렇죠. 고멘 구다사이 하면 용서를 주세요. 그냥 신뢰합니다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신뢰합니다. 뭔 개들이야 갑자기.
신뢰 하세요. 그런 거 받아주지 마. 그래서 꼬맹꼬맹. 에이씨. 그래서 스트레시마스 신뢰 한 하겠습니다. 네네. 와 고멘 구다사이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남의 집 방문할 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고멘 구다사이 하면 그러니까 똑똑하면서 고멘 구다사이 스트레시마스 하면서 부르죠. 괜찮아요. 남의 집 방문하면서 부르죠. 네. 그때 뭐야? 인기척이 있어요. 누구세요? 왜? 그래요. 안에서? 어.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 지나가는 가객인데 좀 오늘 하룻밤 좀 무거워 머물 수 있겠냐고 묵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쪽 뒤에서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아 귀찮아. 하지 마.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 문 앞에 있던 사람이 하지 말라는데요. 그래요. 근데 왜 누군데? 뭐 우성거려요. 문을 딱 열어요. 태용이가 네가 그리고 왜 이러고 누구세요 이러고 저쪽에서 뒤에서 희끼상이 하지마 귀찮아 하지 말라 그래 하지마 하지마 누구세요 저쪽에서는 마서가 배 깔고 누워가지고 아 왜 아,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셋이 있는 거야 거기에? 셋이 등장. 아 막장이다. 거기 마을에 마을도 아니지 그 외딴 그 집에 버섯 같이 생긴 집에 셋이 살고 있었어요. 종로구 동성동 199-17번지 거기 셋이 살고 있었어. 저기는 없어. 아 살려줬네. 다행이다. 셋이 살고 있었어. 왜 여자도 좀 넣어줘. 왜 우리 셋만 살아야 돼? 슈퍼민 쩔겠다 거기 서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 좀 묵어가도 되냐고. 어씨 얼마 줄 건데? 얼마 주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뭐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도찰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마사오 희끼 태용이를 처음 보죠. 신기하겠네. 누군지 모르죠. 정체를. 하지만 어쨌든 셋 다 남자잖아요. 남자가 지금 일곱 명이잖아요. 오씨 생각도 하기 싫어. 가뜩이나 남자 우리 셋이서 살면서 아 짜증나 족같네. 전쟁이나 나라 장군님만 믿는다 이러고 누가 똑똑 두드리더니 남자 네 명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이건 뭐 이건 뭐 거잖아요.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이렇게 이거 지역 쟁탈전인데 이거 도찰범 일행 입장에서 이 집에 사막에서 잔다는 게 아무리 텐트 깔고 잔다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교차 드시니까 화장실도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도 고프고 음식하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그래도 번듯한 집이잖아요. 공간이 주거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잔다는 거 여기서 잠시 묵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자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기 쉽단 얘기잖아요. 그죠? 자 자기 쉽다. 일본어로요? 내야스이. 그렇죠. 살기 쉽다. 일본어로요? 쿠라시야스이. 쿠라스 하면은 뭐 살다, 살아가다, 지내다 이런 거니까 동사형. 아 여기서 뭐뭐하기 쉽다. 우리는 방금 전에는 너무 뭐뭐하다를 배웠죠. 그러면 마스형 플러스 쓰기. 붙인다 그랬잖아요. 쓰기로. 그래서 줄여서 쓰기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너무 뭐뭐해잖아요. 뭐뭐하기 쉽다라고 한다면 동사 마스형 뒤에 야스이를 붙입니다. 야스이. 야스이. 야스이가 그 싸다. 물건이 싸요. 값이 싸. 그러면 쉽다. 내당이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일본어로 내당이라고 그래요. 내당과 야스이 하면 가격이 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기 쉽다 그러면 야리야스이. 야리야스이. 뭐뭐 하기 쉽다. 하기 쉽다. 또 편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형용사죠. 야스이라는 것이 비싸다, 싸다. 예전에 했었죠. 두껍다, 얇다, 뭐, 많이 했었잖아요. 무겁다, 가볍다. 이 형용사 했었는데, 언제 한번 다시 하지 뭐. 근데 이것도 야스이도 이 형용사죠. 그러니까 동사 마스형 뒤에
이 형용사인 야스이를 붙이면 뭐뭐 하기 쉽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루가 자단데 저 이단동산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에단으로 끝나고 뒤에 루로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내루를 마스형으로 바꾸면 루자 똑 떼어내고 네마스. 네마스. 네마스가 되죠. 그러면 이 마스형인 네마스의 맛을 떼고 내에 야스이를 뒤에 붙이는 거죠. 네야스이. 네야스이. 하면 자기 쉽다. 그리고 쿠라스가 살다인데 네. 지내다 생활하다 이런 뜻인데 마스형으로 바꾸면 쿠라시마스. 그렇죠. 쿠라시마스가 되죠. 그럼 쿠라시 뒤에 야스를 붙이면 쿠라시야스이. 그러면 살기 쉽다. 지내기 쉽다. 쿠라시야스이. 그런 뜻이 되죠. 네. 그러면 타베마스 타베루도 이단 동사니까 마스형은 타베마스겠네요. 그러면 타베 뒤에 야스를 붙이면 타베야스이. 그러면 먹기 쉽다. 네. 그러다 되겠죠. 네. 이 도철보 밀행이 이 집에서 잠깐 묵어서 생활을 한다면 자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싸기도 쉽고 생활하기 쉽겠죠. 단 우울해지기도 쉽겠죠. 존내 우울하지. 그죠? 그죠? 나 그럼 군대 있을 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기 쉽겠죠. 우울하다 일본어로요? 쿠모루. 쿠모루라고 하고. 기분이 울적하다. 울적해지다. 쿠모루라고 해요.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고. 생각났어. 쿠모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마스형으로 바꾸면 쿠모리마스. 그렇죠. 쿠모리마스. 그러면 쿠모리 야스이 하면 쿠모리 야스이. 우울해지기 쉽다. 가 되는 거죠. 존나 우울해졌어 지금. 근데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에서 이 램프를 딱 비벼가지고 진이가 뿅 나타나면 갑자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분위기가 확 사는 거죠. 그러면 뭐뭐 하기 쉽다가 있으면 뭐뭐 하기 어렵다도 어렵다. 있겠네요. 자, 만약에 도철범 일행이 이 집에서 묵지 않고 사막에서 계속 여행을 계속한다면 자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 똑같이 마스형 뒤에 쉽다는 야스를 붙였잖아요. 어렵다라고 한다면 니꾸이를 붙이는 겁니다. 타베니꾸이. 그렇죠. 먹기 어렵다 하면 타베니꾸이. 그리고 네니꾸이. 네니꾸이. 자기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랑 이렇게 좀 비슷하네요. 니꾸. 그렇죠. 고기는 니꾸. 그러니까. 육 해서. 거기다 뒤에 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야스이와 똑같은 이 형용사인데 네. 이거는 밉다. 뭐뭐 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고기는 먹기 어렵다. 니꾸, 니꾸.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니꾸가 타베니꾸. 아, 니꾸가 타베니꾸. 그렇죠. 응. 그렇게 되겠죠. 여자는. 잘라. 짝! 또 삐해, 또. 삐! 삐! 자, 그래서 동사 막스형 뒤에 니꾸이를 붙여서 네. 이 집에서 잠깐 묵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 여행 밖에서 하면 자기도 어렵고 내니꾸이 먹기도 어렵고 타베니꾸이 살기도 어렵고 크라시니꾸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묵으면 자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하지만 우울해지기도 쉽겠죠. 그래서 일곱 남자와 하네다 지니 백설공주 아니에요? 보여? 야, 야, 이것도 삐처리야. 하네다 지니와 일곱 남자들의 짧은 동거 스토리가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뻔하지 뭐. 뭘? 사과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어? 사나머니? 사과. 아, 사과. 사나머니가 왜 나와요? 빌렸어 거기서도. 아니 그러니까 일곱 남자애가 상마상마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채업을. 어쨌거나 하네다 지니와 일곱 난쟁이가 아니야. 일곱 남자들의 짧은 동거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지겠고요. 아, 오늘은, 아이고, 힘들게 왔다. 오늘 간만에 일본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세 개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뭐뭐한다 하면은, 뭐뭐 스기. 스키도 있었잖아, 스기루. 뭐뭐 스기루. 앞에 스키도 있었잖아, 스키. 스키는 그냥 잠깐 한 거고, 예전에 한 거잖아요, 잠깐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니까 둘 다 오늘 셋 다예요. 스기도 그렇고, 스기루도 그렇고, 야스이도 그렇고, 니꾸이도 그렇고, 모두 앞에는 동사 마스형이 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쉽다. 그러면 동사 마스 플러스 야스이. 뭐뭐 하기 어렵다. 뭐뭐 하기 불편하다. 그러면 동사 마스형 플러스 니꾸이. 그리고 너무 뭐뭐 하다라고 하면 마스형 뒤에 스기루. 스기루를 붙이면 됩니다. 스기, 스기루. 탑에 스기 하면 너무 먹었다. 과식. 뭐 이렇게. 야리 쓰기 하면 너무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뭐뭐 쓰기, 그리고 너무 뭐뭐하기 쉽다, 뭐뭐야 쓰기, 뭐뭐하기 어렵다, 뭐뭐 니꾸이. 세 가지 표현 배워봤고요. 네. 자, 오늘 다음 주 하네다 공주 아니 하네다 진이와 일곱 남자 남쟁이 일곱 남쟁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족 유일정론 대단지 일보 밤의 책임자 마사오였고요. 네, 초옥이었습니다. 희끼였습니다. 네. 곧 탕웨이랑 결혼할 김태욱. 탕웨이 남편 김태욱. 예. 간지나는데. 예, 탕웨이 남편 김태욱이었어. 언제 그런 드립 칠 수가 있을래나. 맞다리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다리.